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샹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와, 진짜. 와, 긴장돼요. 긴장 안 해도 돼요. 긴장돼요. 네, 나도 긴장돼 지금. 觉得因为前辈有很多很知名的作品嘛，像我特别喜欢你们团的 Missing You 啊跟 Only One for Me， 就是都是很经典的歌曲。然后， 고맙네. 이렇게 영상도 많이 찾아봐주고. 나뭘 도와줘야 되나? 想请教前辈，如果是因为我自己在团里的定位其实不是有一直以来都有点模糊，就是所以，但是这次特别想挑战 vocal。 왜 본인이 팀 내에서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但是我就是唱歌、跳舞跟 rap 这三个部分我都会，然后我都可以，但是我没有特别一个真的可以赢过别人的，所以就是都很平均，算是很比较偏全能。嗯，所以但是这一次特别想挑战 vocal。 这一次拍摄 PR， 我选择了 Daniel Caesar 的 Best Part， 也想把这首歌献给我的粉丝，觉得他们是我。 现阶段很重要的一个部分，然后我希望我在他们生活当中也是他们的一个 best part， 然后他们在我生活当中也是我的 best part。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best part is the sunrise and those brown eyes。 You're the one that I desire. Oh, you're my best part. Oh, best part. 좋구만.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살다 왔나? 외국에서 살다 왔나? 없어요. 토종. 어. 아니 되게 감각이 좋네. 그러면은 팝 그루브가 있네. 근데 이 노래로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더 담백해야 돼. 그리고 음 하나 낼 때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지금 얘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성대가. 내 말 틀어주세요. 불러봐. 멋 넣지 말고, 비교 넣지 말고, 정직하게. Like talking. 정직하게 불러. 그냥. It makes me feel so nice. 더 그냥 불러봐. Yeah. You're the talent that I take with my head. 그럼 이제 하던 대로 해봐.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mething? If you love me, won't you? Love me, won't you? 그러니까. This. 그러니까. This. 이게 그냥 불러봐라는 말이 어렵지 지금. 요 이딘딘. 어. 네 원와이 내가 이런 기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원와이 네 어드션 와이 네 어치펀. 그냥 이렇게 담백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정직하게 노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와 전환. 조금 힘들어도 힘들 거야. This is alright. 그러니까 This is alright 이거 말고 This is alright 이렇게. This is alright. 아 더 붙어서. When we wake up, 더 크게. You're the talent and I'll take one later. You're the sunshine my life.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지금 너는 정직하게 부르라고 해도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그러면 노래 오래 못해.
내가 원하는 건 아 호흡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소리가 더 앞으로. 션은 지금 여기 있는 나한테 노래를 들려준 거란 말이야. 지금 1절 보면은 쭉 흘러가는데 똑같아.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taking you whispering on your mind. You can find what they've lost for a lost lips away. 내가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불렀지? 그러면 노래가 안 심심하게 들릴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해. 근데 이걸 하려면은 소리를 땅땅하게 낼 줄 알아야 이게 된단 말이지. 연습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건 먼저 해. 알려줄 테니까 이건 먼저 해요. 봐봐. 그냥 아 해봐. 아 다시 아 더 벽에 때린다고 생각해. 소리가 저 벽까지 간다고. 아 앞으로 빼내야 돼. 앞으로 한번 해보자. 아 더 앞으로 한 번만 다시 해볼게. 就觉得哎怎么这么的严肃，因为以前看过他挺多综艺的，我原本以为会就是很轻松愉快，就那好几个瞬间我已经忘记我正在录音，就感觉好像真的是在上一个很 资深的 前辈的 声乐课. 이게 앞으로 나가 있어야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이렇게 부르면 저기까지 안 들려. 잘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왜 이래. 계속 앞으로 이게 되면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이렇게 섞는 거야. 이 중간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약해. 세, 조금 셀 줄도 알아야 중간을 찾을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다. 감사합니다. 然后他自己示范了之后，有唱两种唱法嘛，就让我知道说哦，为什么他要我用另一种方式去诠释这首歌。 그렇게 계속 어떤 많은 것들을 도전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만의 어떤 다른 모습을 찾다 보면 너의 캐릭터가 어느샌가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 알려준 게 없어가지고 미안하네. 어? 教了很多啊。很开心前辈这么没有距离感的教了我很多东西，就让我感觉很温暖。 아. 아니 난 저기 뭐야 몇 개만 물어보고 싶어서. 요즘 그러면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아? 什么想法活着？因为现在这个圈子已经竞争非常激烈嘛，然后，就在国内的话，就是很多，就是。 现在大部分都是十七、十八岁的小朋友，就都很厉害了。所以前面刚开始的时候，会觉得自己是不是很没有存在感？但其实一直以来都是自己没有自信，对，这是最主要的原因。 힘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요즘 새로 이제 데뷔하는 친구들을 보면 걱정부터 해요. 맨날 연습, 연습, 연습 잘 돼야 돼.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우리가 1등 해야 돼. 그런 경쟁 사회에서 나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맨날 앞만 보고 가니까 나중에 다들 마음이 마음을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힘들 것 같아. 또 근데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혼자 끙끙 앓았을 것 같아서. 너까지 있어서 여섯 명이 됐으니까 시티 온 거야. 그 그룹 안에서 너도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존감 낮을 필요 없어. 시시없어요. 감사합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 아니야. 적어도 나한테는 CTO 중에 너만 알고 있으니까 네가 존재감 최고네. 이런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다 떠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언제나 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를 챙기라고. 네가 너를 보살피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여기 올라오래. 네가 너를 보살피라고. 힘들까 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팅해. 파이팅. 在乎跟理解你到底付出了多少，努力了多少，因为大家看的本来就是一个结果。 就没有人不辛苦啊，没有人不努力，比我努力的人一定多更多。所以很多时候你已经习惯，你不会把就老师说的话很 touch 吧。对，我觉得不管是做哪一个行业，尤其是我们这个行业，心理很重要，心脏一定要强壮。 然后我会谨记前辈说的话，照顾好自己。对，然后很谢谢前辈。